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YTN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에 처음으로 완치자가 확진자 수를 앞섰네요. 예, 간만에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13일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전날보다 110명이 늘어서 누적 환자 수가 7,97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근데 반면 확진자는 신규 확진자는 177명이 늘어서 총 510명의 완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보다 신규 완치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추세인데 예. 앞으로도 이런 추세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더 많이 나오는 그렇게 좀 예상해도 될까요? 지금 예상으로는 다음 주가 되면은 신규 완치자가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할 거다 예.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면은 지금 100명대로 떨어진 게 처음으로 떨어진 게 3월 9일이거든요. 예. 근데 3월 10일은 242명이었다가 11일 114명 그리고 어제 이제 오늘 0시 기준으로 110명이 늘었거든요. 예. 지금 한 3, 4일 정도 이제 100명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가 거의 이제 검사가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큰 불이 일단 잡힌 것 같고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들은 계속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서울 구로 콜센터라든지 뭐 세종시 같은 케이스들이 있긴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좀 발 빠르게 좀 검사를 해가지고 확진자를 지금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불길들은 조금씩 잡혀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럽과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예, 유럽이 특히 문제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2일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 누적 사망자거든요. 누적 사망자가 1,016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확진자는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5,113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예. 그 우리는 사망 그 확진자 대비 사망자가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 예.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탈리아는 원래 유럽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된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고민이 좀 시작이 됐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지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부에서 나오는 우려가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한 1,000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탈리아 사례로 가게 될지 아니면 빠르게 대처를 하면 한국 사례처럼 좀 이제 잡을 수 있을지 예. 기로에 서게 된다. 빨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적극적인 방역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외신들도 예. 우리 사례를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장 외신이 놀라는 부분은 그 진단 검사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고요. 예. 이제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면 낼수록 확진자와 확진자가 아닌 사람들을 분류를 할 수 있고 그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얼마 전에 그 상원 청문회에서도 이제 화제가 된 것이 한국이 이렇게까지 빨리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대체 예. 왜 미국은 되지 않느냐 이런 성토가 나왔었거든요. 예. 현재 미국은 지금 최초로 발생하고 지금까지 검사한 확진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사한 검사 사례 수가 우리나라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보다 적습니다. 예, 검사 사례가 적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진단을 빨리 우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느리냐, 뭐 이런 질타가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여행사 대리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하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국내 대형 여행사죠. 이제 하나투어하고 관계된 한 여행사 대리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종 코로나19와 관련된 재택근무를 알리는 안내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표현을 써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정확히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제 예. 사진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거든요. 예. 그
문제앙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재택근무합니다라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이제 문제앙이란 단어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오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비난이 쏟아졌었어요. 예. 그 해당 여행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하나투어 입장은 해당 여행사는 이제 자신들의 상품을 파는 대리점일 뿐이고 별도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다만 이제 하나투어 상품을 파는 여행사다 보니 바로 그 안내문을 철수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뭐 징계나 이런 절차는 할 수 없지만 본사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은. 예. 남들이 그렇죠. 다 보는. 예. 안내문에 그렇게 예. 쓴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예. 도쿄올림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쿄올림픽이 약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이제 연기 내지는 취소 혹은 무관중 경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그 의견에 좀 기름을 붓는 일이 벌어진 게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정도 뭐 미루는 것이 좋지 않냐. 뭐. 그런 의견을 밝히면서 좀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 그래서 아베 총리가 오늘 오전 9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 50분간 통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이제 뭐 그동안 계속 뭐 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일본 정부나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연기나 취소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내부에서조차 1, 2년 정도 연기를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IOC 입장은 나왔습니까? 예, IOC 이제 토마스 바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취소나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예. 다만 WHO와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고 WHO의 권고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게 올림픽이 여름에 치러질 텐데. 예. 그 전에 또 예선전 같은 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정을 하려면 빨리 해야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가 어떻게 감염이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IOC가 5월쯤에는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네요. 예, 민주당이 그동안 고민을 많이 거듭했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당원 투표를 실시를 했거든요. 예. 그중에 총 78만여 명의 권리당원 중에 24만여 명이 참여해서 74.1%의 찬성으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수정당이나 진보정당들과 연합해서 이제 하는 비례연합정당 창당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오늘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만나서 예. 같이 참여를 하자. 다시 한번 설득하겠다. 설득에 나섰죠. 예. 그리고 그동안 이해찬 대표는 원래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비례대표를 냈을 경우에 한 7석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예. 그 7석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 후순위에 배치를 하고 다른 예. 정당을 배려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 실무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정의당이나 혹은 민생당 같은 다른 정당들이 얼마나 참여를 해주느냐 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명분이 없다 안 한다고 했는데 예. 그걸 번복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상당히 민망할 것 같고 민생당도 예. 지금 논쟁 중이고 민생당은 내부에 좀 온도차가 좀 제각각 좀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녹색당도 결정을 못한 것 같고요. 예. 다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안 들어오게 되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독자적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겠죠. 이제 그러면 비례연합이 아니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명분이 좀 많이 고민스러운 지점일 겁니다. 예.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명분을 살리고 비례연합정당이라는 취지를 살리는 방안일 겁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좀 있었던 것은 그렇게 명분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에 예. 중도층이 떠날 수가 있다. 예, 그렇죠. 접전 지역에서 지역구를 뺏길 수가 있다. 예. 뭐 이런 거 이런 논리였지 않습니까? 예, 중도 표심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오늘 뭐 그 서울 강서가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예. 이제 그때도 다른 언론사들 보도를 보면은 중도 표심이 뭐 떠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이 부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도의 표심, 중도 내지는 중도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냐 없느냐 예.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예. 그 중요한 것은 정의당과 민생당이 참여하지 않느냐 이 부분도 예. 굉장히 크게 차지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표가 사표가 되니까 그쪽 몰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뒷순위에 배치된다.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 지지가 100% 비례연합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지지한 74%의 권리당원들의 입장은 뭐냐면 결국 정치라는 건 승리를 해야 되는 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명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후보가 뒤로 가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뭐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유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 있는 뭐 후보자들이 선순위 앞순위에 오게 됐을 경우에 과연 사심 없이 그 정당에 투표를 다 해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총력전으로 이제 뭐 설득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까지 정무적으로 이제 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부분 여러 가지 좀 한 두세 가지 정도 쟁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손혜원 정봉주가 만든 열린민주당도 있으니까 말이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원도 감자 10kg 한 상자를 배송비 포함해서 5,000원에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자 농가를 위해 개인 SNS를 통해서 감자 판매 홍보에 나섰는데 접속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처 감자 구입하지 못한 소비자들 마스크처럼 감자 오브제를 도입하라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감자 파는 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연결합니다. 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자, 강원도 감자 판매원으로 자처하셨는데 지금 네, 네. 이렇게 화제를 모을 걸 예상하셨어요? 아유,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예. 그전에도 감자를 한번 판 적이 있었는데요. 예. 굉장히 고생해서 팔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 다 팔까 그랬었는데 역시 우리 국민들께서 위대하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삼 했습니다. 네. 예, 서버가 폭주해서 정설까지 했다고요? 네, 첫날 10만 복 이렇게 접속을 하셔서 첫날 저기 다운이 됐는데 증설을 해서 서버를 28대를 새로 증설했는데 두 번째 날에는 100만 접속자들이 있어서 두 번째 날도 바로 다운이 돼버렸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이게 네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감자 10kg 그것도 강원도 감자 제일 네네. 맛있는 감자죠. 네. 배송비 포함해서 5천 원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저 같아도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근데 네. 지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해서 감자를 팔아보자라고 네, 네. 생각한 계기는 어디 있습니까? 감자가 지금 워낙 많이 남아있어서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감자 소비처라는 게 서울 수도권 지역의 전 국민들이 감자탕을 좀 많이 드셔주셔야 되고요. 예. 또 학교 급식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 이런 소비처가 완전히 닫히다 보니까 뭐 한 110만 상자, 그러니까 10kg 들이로 110만 상자가 쌓여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4월 말쯤 되면 싹이 나고 해서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고 전부 이게 농가들이 빚더미 안게 돼서 이제 팔게 되게 됐습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싸게 팔아서 네. 농가의 이득이 돌아갈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반값 이하로 팔고 있는데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4월 말쯤 되면은 이걸 전부 폐기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싸게라도 빨리 파는 것이 지금 단계선 최선의 선택입니다. 예. 그 감자 농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감자 농가들도 많이 놀라셨고요. 아주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죠. 이게 전부 다 이제 4월 말까지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구나 하고 낙심하고 계시다가 우리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뭐 폭발하듯이 이렇게 사주시니까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고 뭐 요새 연일 뭐 밤을 새다시피 해서 포장 작업,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로 체리블루님께서 지사님 저 이마트에서 감자 4개에 5천원 주고 샀어요 이렇게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네. 10kg 네. 한 상자를 지금 5천원에 살 수 있으니까 네. 예 거기다 네. 택배비 무료인데 그러면 지사님 택배비는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택배비는 이제 도에서 부담해 드리고요 지금 예, 예. 다행인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예. 우리도 도매상들도 많이 사가서 다른 전체적인 감자 가격을 좀 내리는 효과도 있고 예. 감자 소비량도 좀 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아주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예. 감자 오브제 해달라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그것도 들었습니다. 예. 네. 하여튼 서버가 다운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배송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너무 늦어지고 이렇게 잘 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가 최대한 시스템을 빨리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그 100만 상자 정도 재고 말씀하셨잖아요. 110만 상자가 있었는데 상자, 예. 어제 사흘 동안 30만 상자를 팔았고요. 예. 아직도 80만 상자가 남아있습니다. 예. 관심 끌지 마시고 예. 우리 80만 상자 다 팔릴 때까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예. 저 어제는 서버가 다운됐고 오늘은 괜찮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하다 못해서 그 네이버에다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예. 네이버에서 좀 도와주기로 해서 네이버로 예. 접속하게 되면서 서버는 다운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배송, 그다음에 선별, 포장 이게 잘 안 돼서 예. 저희가 내일, 모레 또 자원봉사자들 한 200여 분들을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최대한 공급 물량을 늘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 이 유경님께서 오늘 들어갔더니 품절 떴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8천 상자밖에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8천 상자를 준비했는데 뭐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내일부터는 휴일이지만 자원봉사 200여 분들과 함께 저도 가서 감자 포장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까지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루 공급량을 최대한 늘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네네. 지금 계약 연기로 친환경 채소 재배 농가가 피해를 입자 학교 급식에 네네. 공급했던 채소를 묶어서 판매했는데 이것도 2시간 만에 완판돼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지역별로 다 있을 겁니다. 예예. 저도 기사를 보니까 제주도에는 딸기를 지금 못 팔고 있다 그러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이제 마트 같은 데 부탁해서 팔았었습니다. 예. 근데 마트 같은 데도 손님이 잘 안 가다 보니까 예.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팔 수밖에 예. 없어서 저희들이 제주나 다른 지역의 상품들하고 같이 묶어서 팔아볼 생각도 갖고 있고요. 예. 서로 이제 연대를 하는 것이 예.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감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농산물도 가능할 거겠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농산물들이 지금 대부분 학교에 들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소비처에 식당에 나가는 것들이 전부 묶여 있기 때문에 예. 좀 이 온라인으로 파는 것들이 좀 활발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평상시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자, 근데 농가뿐만 아니고 지금 뭐 한국 경제가 거의 스톱 상황이어서 네.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강원도. 그렇습니다. 예. 뭐 어제 우리가 관광대책회의를 했는데 관광회사 여행사 사장님들이 초토화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뭐 한 달 넘는 한 50일이 넘었습니다. 지금 50일 동안 손님이 전혀 없이 전부 집에서 놀고 직원들은 거의 다 이제 무급휴직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강원도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 이게 그리고 뭐 관광, 식당, 숙박은 말할 것도 없고 전혀 지금까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서점이라든지 뭐 화장품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전부 피해를 보고 있어서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소규모로 가족 여행이라든지 연인들끼리 여행이라든지 친구들끼리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규모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행에 좀 나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강원도 내 코로나 확진자 증가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확산이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한 이틀 동안 지금 확진자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도 역시 대부분 신천지를 타고 확산이 됐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거의 통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천지만 통제되면 우리 개별적인 전염은 굉장히 그 가능성이 낮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오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감자 홍보 한 번 더 하시죠. 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진품센터 이렇게 치시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네. 내일부터는 좀 더 많은 양을 준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최문순 강원도지사였고요. 문자로 8001님께서 택배 기사입니다. 감자 보내주세요. 바로바로 신속하게 배달하겠습니다. 예,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있으니까 금방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8001님 고맙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 4부 총선 빅데이터로 돌아옵니다.